풍경 좋은 곳은 어디든 마다하지 않는답니다. 안녕하세요. 20분 가야됩니다. 20분. 20분요? 타고 한 800m 가야 돼. 어디서 이런 절경을 마주하겠습니까? 울릉도에 살아야만 가능한 일. 인삼향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당분도 좋고 당도도 좋고 뭐 다른 데도 나오긴 하는데 이만한 향이 없고. 그래서 과감하게 육지 생활 마감하고 2년 전 울릉도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다 밭이거든요. 부지깽이 밭. 누군가의 생활의 파전인데 저는 여기가 그냥 여행지예요. 여행하듯 산다는 이정윤 씨. 그녀를 만나봅니다. 먼 바다에 외로이 떠있는 섬 울릉도. 이정윤 씨가 사는 곳은 울릉군의 유일한 자연포구 통곰이 마을입니다. 어김없이 아침부터 집을 나서는 이정윤 씨. 동행자는 한 살 된 강아지 소복입니다. 소복이 같이 가. 네, 강아지 산책을 되게 무겁게 나오셨네요. 저만 무겁고 네. 소복이는 가벼워요. 겨울 풍경이 궁금했던 곳이 있는데 네. 눈 다 녹기 전에 얼른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서 네, 급하게 또 짐 꾸렸어요. 소복이 잘 가네. 보기엔 아름답지만 20kg 배낭을 등에 지고 걸어가기엔 아름답지 않은 길. 누가 시켜서 한다면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생고생이라고 할지도 모르죠. 사실 남들이 보면 힘든 거거든요. 근데 힘든데 저는 이게 몸속에서 뭔가 기분 좋은 에너지가 막 올라와요. 힘들게 올라가다가 딱 봤는데 이런 멋있는 풍경이 있으면 그 힘든 게 한 번에 다 날아가요. 이 풍경을 보고 반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바람은 거세고 오르는 길은 걷기도 힘듭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 힘들지만 그래서 또 걷고 싶었답니다. 천천히 한 발 한 발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해 있고 그곳에서 마주한 풍경이 자꾸만 정윤 씨의 시선을 붙잡았답니다. 여기가 포인트예요? 네, 여기다가 텐트 칠 거예요. 너무 바람이 센 곳 아니에요? 바람에 대비를 하면 돼요. 일단은 그래도 엄마 마음에 추울까 봐. 눈 오면 지가 들어가요. 정윤 씨를 따라다닌 지 1년, 집보다 자연이 더 좋은 강아지 여행자랍니다. 소복아. 캠핑장이 아닌 곳에서 야영하는 건 불법입니다. 이곳은 지인의 밭이라 가능한 것이죠. 텐트도 쳤으니 식사 준비를 해볼 참입니다. 오늘 준비한 메뉴는 뭐죠? 이거 닭목살이에요. 제가 어저께 밤에 양념해가지고 거의 산에 오면 인스턴트는 잘 안 먹어요. 이 좋은 데 와서 인스턴트 먹을 일이 아니잖아요. 지글지글 보기만 해도 군침이 절로 넘어갑니다. 찬바람을 맞으며 먹는 닭 목살.
맛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맛보면 한 번으로 끝나는 사람은 없답니다. 이게 다 밭이거든요. 부지깽이 밭. 누군가의 생활의 터전인데, 그러니까 저는 여기가 그냥 여행지예요. 너무 멋있어요. 이게 그렇지 않나요? 그죠? 오늘 바다가 너무 잔잔해서 삶이 여행이고 여행이 삶인 여행 생활자. 울릉도 오셔가지고 정윤 씨는 나이 50이 넘어 울릉도 살이를 선택했습니다. 계절이 변하고 걸을 때마다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 울릉도는 말 그대로 신비한 세상. 그걸 깨달은 순간 정윤 씨에게 울릉도는 운명이었죠. 운명이라 한들 좋기만 했겠습니까? 바람도 견디고 파도도 맞서야 했죠. 와, 얘들 완전히 바람을 온몸으로 맞고 있네. 부지깽이 나물. 하지만 한겨울 찬바람을 견뎌낸 부지깽이 나물처럼 바람을 견디면 새로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근데 맛은 되게 괜찮아요. 마치 부지깽이 나물 향기에 흠뻑 빠져드는 것처럼 말이죠. 들려나? 거기 거기 있어? 강풍 속에서 군대 혹한기 훈련을 하는 건 아니겠죠? 아니 경사가 있어서 될 줄 알았더니 이게 너무 이게 눅눅해갖고 안 되네. 썰매를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이곳은 모든 것이 허용된 정윤 씨의 해방구. 응? 소복이 좀 누워? 아, 하늘 봐라, 하늘 소복아. 구름이 지금 저한테로 막 와요, 지금. 혼자 와서 좋은 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옆에 사람한테 맞추지 않아도 되고, 쉬고 싶을 때 쉬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냥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쓸 수 있으니까. Love lives on inside our hearts and always will. 이 안에서는 무엇을 바꾸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부러운 것도 비교할 것도 없는 수평의 바다와 수평의 세상에서 온전하게 나를 만납니다. 해가 지네요. 서둘러 저녁 준비에 나섭니다. 그런데 눈은 어디에 쓰시려고요? 아, 겨울에는 거의 눈 가지고 물을 만들거든요. 어이구. 겨울엔 챙길 게 많아 배낭이 무겁다죠. 그래서 눈으로 물을 대신한답니다. 집에서 거의 이렇게 다 해가지고 와요. 그냥 딱딱 넣어서 끓일 수만 있게끔. 맛있는 냄새 올라온다. 오늘 저녁 메뉴는 어묵탕. 저녁 강풍을 이겨내기 위해선 뜨끈한 국물이 필요합니다. 와! 환상이에요. 마음도 정화가 되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자연을 찾는 것 같아요. 중독이죠. 뭔가 마음속에 많이 그 쌓인 게 있다 싶으면 자연이 너무 그립고 치유받고 가는 거죠 뭐. 그렇게 정윤 씨는 자연 아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삶이 여행이고 여행이 삶이라는 여행 생활자. 오늘 그녀가 만나게 될 풍경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안녕하세요.
멋있어. 네. 와. 예전에 한번 모노레일을 해봤는데 네. 여기 뭐 엄청 가파르다 그래서 예. 네. 네, 걱정이 돼서 한 20분 가야됩니다. 20분. 20분요? 하고 한 800m 가야 돼. 오늘 목적지는 남양 막등. 따로 산길이 없어서 마을 주민이 설치해 놓은 모노레일을 타고 갑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를 가르며 달리는 아찔한 풍경. 엄청나요, 여기 모노레일 가는 게. 남양 막등은 김기호 씨의 삶의 터전입니다. 봄이면 나물이 지천으로 깔리고 겨울이면 넉넉하게 고로쇠를 내어준다네요. 와, 진짜 엄청나네요. 엄청나. 신세계. 살면서 저기는 어떤 풍경일까 늘 궁금했는데 이제야 만난답니다. 이야, 진짜 어떻게 이런 세상이 펼쳐지지? 네? 와, 믿기지 않는다, 그죠? 두려움을 거두고 호기심을 장착해야 만날 수 있는 풍경. 그 멋스러운 풍경 속에서 고로쇠 수액을 채취한다는 김기호 씨. 올해는 눈이 많이 내려 고로쇠 수액도 풍년이랍니다. 이제 많이 찬 거죠? 네. 이거 한 봉지에 하나씩 나오네. 20리터. 한 봉지가 20리터예요? 네. 아. 근데 덜 찼다. 우리 물맛이 어떤지. 이게 울릉도 고로쇠가 네. 특징이 향. 아, 네. 이제 향이 좋다고 인삼 향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와. 당분도 좋고 당도도 좋고. 인심도 좋으세요. 하나 가득하네. 울릉도 고로쇠만의 특징. 뭐 다른 데도 나오기는 하는데 와. 이만한 향이 없고. 네. 나 안 먹어봤는데 안 먹고 싶다. 와, 진짜 진하다. 높은 곳까지 따라왔으니 고로쇠 수액 한 병 받아가라네요. 내려가시나? 이거 들고. 실어줄 테니까 차에서 불었어. 봉채로. 그렇게 고로쇠 수액도 얻고 자연의 기운도 얻고 갑니다. 겨울은 정윤 씨에게 자유로운 계절입니다. 정윤 씨는 강릉과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에서 근무하는데요. 선박 점검을 하는 겨울 3개월은 유급 휴가 기간. 그 덕분에 울릉도의 자연을 충분히 만끽하는 중이랍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고로쇠 수액으로 짓는 부지깽이 나물밥. 밥맛 진짜 궁금해지는데요? 안 돼! 아, 잘 된 것 같은데? 오, 색깔 장난 아니네. 이 색깔이 어떻게 이렇게 이 색깔로 되지? 부지깽이 나물밥에 간장 양념 넣고 슥슥 비비면 울릉도의 향기가 물씬 나는 밥 한 공기가 완성됩니다. 자연이 있고 자연을 담은 식사를 하고 있어요. 이런 풍경을 보면 마음이 설레요. 설레이고 정말 멋있을 때는 이게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게 제가 느껴요.
어떤 그 심장 박동수에 따라서 제가 멋있는 곳을 옮겨 다니고 있는 나를 보는데 그 시간들이 되게 행복해요. 좋다. 설렘이 있는 곳 울릉도. 정윤 씨는 오늘도 이곳에서 캠핑하듯 삽니다. All together. 내 손수 해먹어야지. 손수 해먹고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나눠 먹는 것도 좋아하고 해가 좀 남주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 자 그만하시고 이제 식사하세요. 일로 와 잡아. 여보 고생했어. 사랑해. 말도 할까? 응. 아, 끊으셔.